두 번째 시간은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. 거기에 우리 그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STP 화학 자료 해가지고 전자쌍수 나와 있는 아주 한 장짜리 프린트인데 거기에 뭐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이 타이틀을 안 적어놔가지고 우리 지금 그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들은 수업 중간에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. 뭐냐면 이 한 장짜리 프린트인데 여기에 뭐 전자쌍수에서 쭉 나와 있는 그런 프린트예요. 그죠? 다음번엔 프린트 타이틀을 한번 적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. 아 거기 그 프린트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맨 왼쪽에 뭘 보시면 되냐면 밑줄 치세요. 전자쌍수예요. 전자쌍수. 그 전자쌍수가 몇 쌍 구성되어 있어요. 두 쌍. 세 쌍, 네 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, 그죠? 그리고 다섯 쌍, 여섯 쌍까지, 그죠? 여기 확장된 것들 그거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주로 뭐뭐뭐 배웠어요, 여러분. 두 쌍, 세 쌍, 네 쌍까지 아까 전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근데 이제 그 전자쌍수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추합해가지고 나타난 게 전체 전자쌍수고, 그리고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은 공유와 비공유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. 근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, 그죠?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, 전자쌍수가 두 쌍인 경우에는 공유만 두 쌍, 요게 포함됩니다. 공유 한 쌍, 비공유 한 쌍, 이래버리면요,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죠, 그죠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유 두 쌍만 우리 분자 모양에다 집어 넣어놨어요. 자, 이렇게 전자쌍수가 두 쌍인 경우에는 우리, 후반부에 예 다 앞에 있는 거 뭐 있죠? 전자의 기하학적 모양 있죠? 그죠?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. 혼성 오비탈이라고. 혼성 오비탈이라고 표현합니다. 전자의 기하학적 모양 혼성 오비탈.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갖냐면 두 쌍인 경우에는 SP 혼성 오비탈.